안녕하세요. 연예인 누구냐면 그냥 말해줄게. 요새 10대들한테 인기 많은 신분. 어? 다 아는데? 맞아요. 나은님이에요. 에이프릴 나은님이에요. 나은님이랑 같이 촬영하러 가거든요. 아 맞아요. 김하나. 그 김하나 맞습니다. 김하나. 근데 방송하고 들어가도 된다. 와우. 아 근데 저요 이렇게 찍었다가 총 편집당하면 어떡해요? 저 울 거예요. 괜찮아. 괜찮아. 양팡의 하루에. 두둥. 네. 빨리 유튜브 영상만 촬영하고 올게요. 한 분 인터뷰만 따고. 할까요?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배현성이라고 합니다. 그몇 살이신 거예요? 저는 올해 99년생 21살. 아 저는 97년생이니까 편하게 언니나 누나라고. 언니로 하겠습니다. 네 언니. 오늘 뮤비에서는 무슨 컨셉으로 이제 촬영하시는 거예요? 아 오늘은 노래 제목이 9월의 바캉스. 아 네네네네. 나 언니의 썸남이에요?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뮤비에서 제 썸남은 없는 거네요? 어, 없어요? 범담해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네. 저는 배현성이라는 사람이고요. 작년에 데뷔를 해서 아직 보여준 게 적은데 앞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, 네. 이렇게 찍어도 돼요? 나은씨, 안녕하세요. 인사,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 나은입니다. 그녀 외향기가 여기 같지만. 자, 들어갈게요. 짬짬 계속. 나은씨 힘내세요. 4,000명이 지금 계속 응원하고 있어요. 나은씨 모두 잘해볼게요. 네. 감독님 안녕하세요. 양팡이라고 합니다.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혹시 저는 해가 뜨고 촬영하나요? 아니요. 근데 솔직히 너무 미안한 게 너무 빨리 찍을 것 같아요. 아... 괜찮아요? 통편집? 아니야 통편집 절대 안 해요. 뭐 한 3분 정도 찍을 수 아, 3분이요? 아, 괜찮아. 빨리 쓴 거 있잖아요. 아, 네, 괜찮아. 네. 노래가 3, 4분이니까 1초 나오나? 나은 씨 언니로 나오시는 거고요. 집에서 이렇게 짝사랑하는 남자랑 막 카톡하고 있을 거예요. 카톡하고 있으면은 양팡 씨가 문을 딱 열면서 방해하러 오는 거지. 이제 이런 카메라 이렇게 해서 투샷 잡아가지고 나은 네. 씨랑 이렇게 방송하는 느낌. 아, 아 그 많이 해서 잘 알아요. 제 언니 있거든요. 아이가 아웃 보는 느낌. 그대로 할 때. 아 오빠. 근데 오늘 같이 촬영. 제 동생이에요. 달라도 너무 다른 유전자 아니에요? 아 저 지금요? 아 저도 같이 찍나요? 아 그래요? 아 지금. 아 나는 뭐해? 나가. 아 어. 아 진짜. 뭐해? 뭐 어? 남자네? 남자 아니야. 남잔데? 뭐야 남잔데? 어 여러분 남자 친구예요. 이거 뭐야 이거? 아 싫어요. 아 제발. 어 어 사귀자. 아 사귀자. 나가. 이게 뭐야? 나 정말 나가 나가
유튜브 친구들 유하! 유하! 끝났나요? 펀치 여기 안 되겠는데 그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나연입니다 아 근데 저 아세요? 알죠 이분은 이사 가신 제 이름 먼저 아세요? 양판 저 방송 중에서 에이프릴 리액션 하나 있어요 무아 그러면은 이 에이틴이 좀 그래서 연기 엄청 잘해가지고 짬밥이 있는 줄 알고 짬밥이 없는 줄 알고 아 짬밥이 아니라 그래서 저 그래서 연기 또 이제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속성 과외 같은 거 짧게 없나요? 속성? 아 저 잘 못해가지고 좀 원래 항상 밝으시니까 약간 좀 진지한 아 진지한 한번 연기를 진지하게 나 구독은 했나? 안 했으면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 화내는 걸 보고 싶나? 와, 괜찮아요. 네, 완전 좋아요.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저 뭐 약간 오빠들한테 오빠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오빠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연기라고 생각을 하면. 언니 오빠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얼마나 착한지 진짜. 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요? 아... 너무 예쁘셔가지고 네?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난 쉐비밀게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연기 9월 25일날 또 다른 드라마 MBC에서 오, 다른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어, 진짜요? 9월 25일날 첫 방송 되니까 어쩌다 발견한 하루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앞으로도 촬영 열심히 하시고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저 그 앞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! 펀치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펀치 그대와 함께 손 마주 잡고 보기만 해도 넌 너무 좋은걸 9월의 바캉스